자구를 외쳐봅시다. 예. 진짜 적폐는 재벌들이고 주범은 재벌입니다. 재벌이 주범이다. 재벌이 주범이다. 재벌이 적폐다. 재벌이 적폐다. 재벌 총수 구속하라. 재벌 총수 구속하라. 이재용을 구속하라. 이재용을 구속하라. 박근혜를 구속하라. 박근혜를 구속하라. 네. 이번 순서는요. 마지막 발언인데요. 그 약간 오늘 정유라 체포된 것만큼 기쁜 소식이 지난 연말에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당연히 됐어야 될 일이었는데요. 2011년에 그 노조 활동을 이유로 그 삼성 에버랜드에서 해고됐던 지금 그 에버랜드 삼성지의 조장희 지회장님이 12월 29일 날 대법원에서 최종 복직 판결을 받았어요. 우리 박수로 따뜻한 축하의 박수도 보내주시고 우리 조장희 지회장님 모시고 해고무효 대법 승소 내용과 이재용 구속 촉구에 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